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0선 아래로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닥은 650선 전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은 638선의 움직임이 좀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오늘은 외국 거래소에서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매도 우위고요. 다만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최지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물량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거래가 좀 한산한데 이번에는 매수 공백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좀 시작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네, 우선 이제 장 초반에 우리 증시는 이제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 간밤 미국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휴일을 좀 앞두고 대체로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재정부가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돼지고기, 뭐 아보카도, 오렌지 주스 등을 포함한 식료품 그리고 IT 장비 등 이제 85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축소하거나 뭐 전면 철회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점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미국산 냉동 동육의 경우 이제 관세율이 기존 12%였는데요. 이를 이제 8%로 인하하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를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또한 이제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합의는 전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언급을 했고,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내용 등이 공개된 점 역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달 1월에 실질적으로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서명을 하기 전까지에 있어서는 뭐이 정도 이슈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예상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분위기를 더 개선시킨 요인은 아니었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최근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우리 증시는 대체로 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장중에 좀 중국에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라서 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시중은행의 지준율 인하를 재차 이제 밝혔다는 소식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바탕인 가운데 중국 증시가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는 모습은 우리 증시에는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오늘 장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번 주에는 아주 크게 주목할 만한 중요한 글로벌 지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지표들이 나왔는지 점검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네, 우선 이제 전일 발표된 지표로는 이제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과 대비해서 이제 2.0%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5% 상승에 비해서는 좀 크게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이제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 제품에 대한 주문 실적은 이제 향후 제조업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의 역할을 좀 하는데요. 이날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내구재 주문이 이제 2% 감소를 했고, 이는 지난 5월에 이후로는 이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였습니다. 주된 이제 하락의 측면으로는 이제 군사 장비 등 국방 분야의 자본재 수지가 좀 악화된 점이 내구재 주문이 좀 부진했던 주된 까닭이었고요. 이를 제외한다면 항공기를 제외한 그런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이제 전월에 비해서는 뭐 0.1%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는 좀 반대로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전월과 대비해서 1.3%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3%보다는 좀또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게좀그 혼재된 양상이 네. 나타났지만 결국에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지표를 좀 착안을 하면서 신규 주택 판매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채 금리 역시 좀 동반 강세를 네.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뭐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국방 쪽에 그쪽이 좀 줄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심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 나오면서 자 그러면은 은행 쪽은 유로존 쪽은 어떤가요? 예. 네, 이제 경제 지표 좀 이외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으로 이제 가져온 거는 이제 유로존 전반적으로 어제 전일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실적 주가의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유로존 은행주들이 좀 대체로 1% 내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밤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위원 중 한 명이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좀 수년간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한 ECB의 초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좀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제 비생산성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점이 좀 그 향후 은행 업종들의 이제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 수준으로 이제 주요국들 중에서 이보다 좀 낮은 수준을 보이는 건 이제 일본의 -0.1% 그리고 스위스의 -0.75%를 제외하고는 그 이제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이제 예를 들면 부작용적인 측면도 좀 살펴볼 만한 이슈로 판단이 됩니다. 네, 더 이상도 금리를 낮추거나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은행만 실적 나빠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해야 되나 유동성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은 좀 연말 들어서 좀 유럽 쪽에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오늘은 수급적인 부담이 좀 많이 느껴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동시 효과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현재 11포인트 정도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192.3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9포인트 정도의 하락입니다. 1.4% 하락이죠. 어제는 사실 바이오주의 강세가 코스닥을 이끌었는데 오늘 역시 바이오주가 푹 내리니까 이렇게 또 떨어지네요. 9.06포인트의 하락으로 638.56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대체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포스코가 조금 밀리고 이제 1.03%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도 좀 포스코의 심리를 약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축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률 상위 쪽에는요. 그 시가총액 상위 초고급 뭐라 그럴까요? 상위주에 있는 종목보다는 그 밑에 있는 종목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성향도 강합니다. 삼성전기가 의외로 자리 잡고 올라가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LG 이노텍 오늘 MCNEX도 상당히 강하던데 스마트폰 관련 이 카메라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소비재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쪽의 움직임은 이거 하나입니다. 바이오주 약하다. HLB 7% 이상의 약세 흐름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이긴 한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CNEX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죠. LNF도 한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서울반도체 움직임이 오늘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이 종목은 1.6%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어느 섹터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하락 쪽은 있어요. 바이오주. 그런데 상승 쪽에서는 일단 종목별의 움직임이 보다 좀 눈에 띄는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